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자 경험 평가. 이번 환자 경험 평가 모바일 웹조사는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합니다. 환자 경험 평가가 무엇인가요? 환자 경험 평가는 병원과 환자가 함께 더 좋은 의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,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지, 치료 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 입원 당시의 경험을 평가하는 조사입니다. 환자 경험 평가, 어떻게 참여하나요? 이번 4차 환자 경험 평가에서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조사로 시행합니다. 우리 다 같이 한번 참여해 볼까요? 먼저 모바일 웹 조사 링크로 접속하시면 조사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. 조사 시작하기를 누르면 조사 참여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입원 경험이 있었는지에 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. 이제 설문 문항으로 들어가 볼까요? 먼저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등 간호사, 의사에 대한 문항부터 투약과 치료 과정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었는지, 그리고 병원 환경은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했는지, 환자로서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었는지,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평가와 개인적 특성까지 경험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응답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환자 경험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. 와, 정말 쉽고 빠른데요? 제 입원 경험이 의료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요? 가족과 친구가 입원하더라도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겠네요. 당신의 경험과 모두의 경험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의료 문화를 만듭니다. 4차 환자 경험 평가. 잊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. 야들아, 안 도와줘도 돼. 우리는 이미 참여했단다.